안녕하세요, 용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무료 나눔 이벤트로 블루투스 두 개를 각 한 분씩에게 나눠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거의 100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는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 QCY-T1과 캡슐 25 과연 우주의 기운을 누가 받아서 각 한 분씩 누가 됐을까요? 궁금하네요. 이제 추첨하러 가볼까요? 가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각 한 분씩 블루투스 이어폰의 주인공을 뽑아볼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 막대기를 준비했는데 이 막대기 밑에다가 제가 숫자를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1부터 50까지 적어놨고요. 50까지 적어놓은 이유는 각 블루투스 이어폰에 한 50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총 100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뽑기 같은 경우는 제가 뽑지 않고 제가 공정성을 위해서 아시는 지인분을 한 명 초대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되게 유명한 정말 유명한 사제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마다 꽃두새벽 일어나가지고 요가를 하시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가를 하시고 비가 안 올 때는 또 하늘에 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장마가 쏟아지고 또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손을 가지고 있으신 그런 몽골의 유명한 사제분입니다. 그럼 소개할게요. 박수 같이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아바라를 그릴거리고 이겨봐야 어디가서 그려버릴까 이따야 어디라 그릴거리 이겨봐야 야야야 야야야 보랄까봐 24번 24번 QCYT1 주인공은 24번입니다. 다음 캡슐 25 하늘의 힘을 받아 캡슐 25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자! 몇 번이죠? 32번! 잠시만요. 옷 좀 입고. 네, QCYT1은 24번 분이 당첨됐고요. 그리고 캡슐 25번 같은 경우는 32번이 당첨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컴퓨터에 저장된 닉네임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당첨자를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번호에 닉네임이 적혀있지 않다면 다시 뽑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닉네임별로 숫자 옆에는 이렇게 닉네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번 QCYT1의 24번 분과 캡슐 25의 32번 분을 찾으면 되겠죠. 일단 24번 위아래로 한번 누가 있는지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3번 분이 TOBI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5번 분이 신일규 씨가 계셨네요. 그리고 뭐 제가 안 적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하지만 이 QCYT1 같은 경우는 24번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24번에 나와 있는 아이디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 하시면 WLAK0359분
이분이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캡슐 25 당첨자를 발표해 볼게요. 32번이니까 32번 위아래로 한번 뽑아 볼게요. 박찬희님, 그리고 33번은 김정성님, 맞죠? 맞나? 네, 김정성님이고, 그리고 다른 데도 한번 뽑아 볼게요. 다른 데도 다 제가 태어났거든요. 마지막 번호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숫자 옆에는 다 다른 아이디가 닉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주작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평하게 저는 뽑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2번 마지막으로 공개해 볼게요. 32번 히로게도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QCYT1은 24번 WIAK0359님, 그리고 캡슐 25는 히로게도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메일로 필요한 정보, 뭐 성함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좀 물어볼 거예요. 꼭 저한테 답장을 해주시고, 답장이 없다면 무효 처리가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는 꼭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소 잘못 적으셔가지고 뭐 다른 분한테 가던가 하면 배송이 안 됐다고 해서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1월 7일 블루투스 이어폰 무료 나눔 당첨자 발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용케이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용케이가 아직 쩔이기 때문에 다 나눠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한 점 항상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무료 나눔 이벤트를 또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고 항상 용케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용케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갸꿀 정보, 갸꿀 해린 정보, 갸꿀 리뷰까지 여러분들에게 용케이 또 돌아오니까요. 용케이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용케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재밌는 리뷰 영상으로, 또 재밌는 정보로 또 찾아올 거니까요. 용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과 용케이의 더 나은 라이프를 위하여 안녕. 감사합니다.